2014 대입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이 말 지금 당장 한 다섯 번 읽어보십시오. 2014 대입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2014 대입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이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텝 1. 남아있는 수시 모집 최종 전략을 이미 시험 치러 간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앞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내일부터 원서 넣으려고 하는 분들 있죠? 조금 이따 바로 그건 짧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나의 성적 가지고 아직 원서 들고 있는 게 한두 개 있으면 써야 되는 분들은 과감하게 쓰셔야 된다. 요거 첫 번째 스텝입니다. 우선 이거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정확한 가채점과 모든 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스텝 2에 있는 이 말을 새기십시오. 정신은 과학이다. 정신은 과학이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신은 과학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전문가가 되도록 공부하라. 본인 스스로 전문가가 되도록 공부하라. 이 이야기는요, 잘 들으십시오. 15년 전부터 제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왔고, 대한민국 입시 현실에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 자기가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학생이 해야 된다. 15년 동안 강조해온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쳤어요. 본인 스스로 전문가가 되라. 본인 스스로 전문가가 되라.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어머니만 전문가가 돼. 이야, 놀랍더라고. 막말로 이 새끼들한테 전문가가 되라 했는데 자기 엄마만 전문가가 되고 있어. 요즘 아빠들도 좀 전문가가 돼가고 있어. 이거는 대입을 떠나서 이 나라 미래가 걱정되는 일입니다. 자식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차라리 어머님들이 애가 좀 더 헤매더라도 뭐 재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군에부터 보내고 넌 당장 가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웃는 모습이. 혹시 갔다 왔냐? 어? 인상이 뭔가 갔다 온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이야기해줘. 응? 고3이야? 저 화면 한번 잡아줘야 되겠네, 쟤. 고생이 참 많았네, 그지? 좋아. 군에 가지 말고 전문가 꼭 되기를 바란다. 이거 어머님들이 너무 낯서면 반대로 또 자식이 엄마 알아서 하세요 이런다니까요. 엄마가 안 나서는 집안은 이모나 고모까지 낯서. 이건 망조가 된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학생 스스로 전문가가 돼가지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해보면 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가정에 대해서도 반성이 될 겁니다. 내 점수 가지고 과학적으로 고민해봐도 거의 답이 없어. 상당수 애들이 그럴 거예요. 그죠? 이야, 이렇게 점수가 형편없는 점수였느냐? 이 대학 들어가 이렇게 어려웠냐? 그러면 무슨 생각이 싹 지나가겠어? 그 숱한 순간에 게임하고 야동 본 순간들이 지나갈 거야. 내가 이래지를 안 했어야 되는데. 다 내 탓이로다. 40일 동안 공부하면서 깊은 반성을 꼭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한편으로는 아, 자기 현실을 인정하고 점수도 안 되고 안 되는데 터무니없이 썰는 애들이 있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터무니없이 써가지고 운빨로 붙으려고 하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어느 선 내에서만 일어나요. 그리고 현재 성적이 한 3, 4등급, 4, 5등급 학생들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막 이런 데서 연고대 설명하고 하니까 나도 연고대 갈 거다. 그건 아니야. 나무나라 이야기야. 나무나라 이야기. 그쵸?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죽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원서 쓸 때 이것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원 전략적인 차원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또 본인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 것,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체육관에 여기 농구 경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수업을 하고 있어. 이거는 기현상이에요. 슬픈 현실이에요. 저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학벌주의 사회가 남아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학 잘 가는 게 아직도 성공의 보정수표라는 생각이 남아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잘 들으세요. 대학 잘 가는 것이 성공의 요건으로서의 중요성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학 잘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까지 만약에 과학적으로 인식한다면 아주 훌륭하게 원서를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대학 가서 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다양한 변수들을 최종 점검해야 된다. 자, 12월 7일 날 수시 합격자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에서 11일 사이에 수시 등록 기간이고, 그 다음에 12월 16일 날 미등록 충원 마지막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 날, 그러니까 요 한 6일 정도밖에 안 되죠. 수시 미등록 충원이 이루어지면 이제 빠진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정시로 입원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까지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수시 모집 최종 전략을 세워야 된다. 자, 원서 접수를 마친 대학별고사 전형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이거 내가 정시에 100% 붙을 수 있는 과를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슬아슬하다 하면 올해 양상을 잘 판단해서 갈 거냐, 아니면 안 가기로 한다면 대안이 있느냐, 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건 반드시 예측 서비스에서 판단 기준을 잡아야 되고요. 내일부터 원서 접수 지원 여부를 잘 고려해서 요걸 하기 위해서는 가채점을 잘 해가지고 빨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수시 모집 최종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여러 번 했죠. 가채점을 통해 정시 지원 대학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거 안 하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다가 전화해보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전문가들도 감으로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모의 지원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예상 카트라인은 근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다른 걸 해서는 안 된다.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입시 전문가 좀 안다고, 내가 이영덕 실장을 잘 아는데, 그런 거 별 소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윤곤이하고 내하고 친한데 헛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어요? 전국의 학생의 동태까지 파악된 게 계속 모의 지원을 해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반드시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모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정시 지원 대학을 파악해야지 배치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별로 안 맞다. 이거 전체적으로 대충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이 대학에 들어가면 계산 방식이 다른데, 배치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준 점수 몇 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대에 가면 이 점수가, 자기 점수는 이 점수가 안 된단 말이야. 계산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아, 나는 계산까지 다 해봤는데. 그럼 대단한 분입니다. 모든 대학을 다 하려면 언제 합니까? 가중치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 모의지원 서비스를 하는 게 낫지 배치표를 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 그래서 오늘 나눠준 거는 처음으로 내가 어느 대학쯤 될까를 크게 보는 데에 기준점밖에 안 된다. 그래서 50% 정도밖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배치표가 맞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전형료 수비를 반영 유형이 복잡하고 반영 방식이 표준점수나 백분야에 따라 다르고 수능 반영 영역 및 영역별 반영 비율 가중치 차이가 있고 과목별 가산점 유무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의 반영 방법이 변환 표준점수를 하는 상위권 대학이냐 백분위를 하는 대학이냐 표준점수를 하는 대학이냐에 따라서 이거 점수가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배치표는 큰 기준이지 배치표를 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원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년 설명회 때마다 배치표 나눠주면서도 저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직원이 이거 고생했겠습니까? 그리고 나눠주고 한다는 말이 저건 믿지 마라.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맞죠? 이대로 하십시오. 안 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마지막 원서 쓰는 직전까지 이거 보고 앉아있어. 학교 선생님도 이거 보고 앉아있고 학원에 상담하는 사람도 이거 보고 앉아있고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는 거죠. 오늘 아까 전에 제가 고도성장기와 저성장 사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산업화 초기에 세상의 변화를 일찍 알았더라면 거기에 편승해서 성공했을 건데 종갓집 종소는 앉아있다가 놓쳤고 이미 새로운 창조적 시대로 가는데 내가 대학 잘 나왔으니까 너도 대학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40년 전에 종갓집 종손 어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배치표 들고 있는 것도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겁니다. 대학 입시는 과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대응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파악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원 전략 하긴 오늘 공부 많이 하고 있죠. 본인 성적 입력했죠. 여기는 내신 성적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가능 대학을 대충 뿌려줍니다, 우리가.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검색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실제로 모의 지원을 해봐라고. 가능 대학을 놓고. 이런 4단계 과정을 반복하면 방대한 표본 집단과 메가스타디만에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빅데이터가 쌓이죠. 그죠? 요즘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전국의 학생들이 어디에서 놀고 있고 어떤 현상인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측이 훨씬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이전 원서 접수를 마친 대학별 고사 전형 여부는 이제 아시겠죠? 대충의 가능권을 가지고 525점이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회학과 심리학과를 원서 썼다. 535, 530이니까 이거는 시험 치러 가야 돼. 그렇죠? 내가 정시에도 떨어지는 거니까 언론 홍보 사회가 이것도 약간 위에 있으니까 가야 돼. 철학과 가면 안 돼. 왜? 붙으면 정시에도 붙을 건데 왜 가가지고 우수한 나가 빠졌어. 못친 애들이 정시에 붙게 만들어주느냐 이거죠. 뭐 희생정신으로 가시면 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남은 수시 모집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저희가 친절하게 그러면 원서 접수일 마감일로 해가 쫙 뿌려놨습니다. 자, 수요일날 내일부터 원서 쓰는데 수요일날 마감하는 학교는 가톨릭 경기대 그 다음에 경기대 14일은 강원대 상명대 서경대 숙명여대 한성대 그 다음에 인천 경기는 을지대 인천대 15일날 제일 많이 마감합니다. 여기 괜찮은 학교들 좀 있죠. 건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릉여대 명지대 서울여대 성공여대 성신여대 이화여대도 일부 과가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 중에
추계예대, 인천경기는 가천대, 강남대, 대진대, 명지대, 성결대, 수원대, 신경대, 안양대, 용인대, 중앙성과대, 갈빈대, 좀 이름 못 듣던 대학들이 꽤 있는데 이렇게 마감일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긴 지금 우리 서울에서 하니까 좀 했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자료지 46페이지에 그 외 지역의 대학들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서울 설명이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만 했고요. 나머지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 전남, 전북 모든 지역에 다 들어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7페이지 보십시오. 여기는 요 띄워놓진 않았는데 수능 이후 수시 2회차 학생부 전형 및 대학별 전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이 나와 있는 게 47페이지 나와 있는 게 학생부 중심 전형입니다. 쭉 나와 있고 모집 인원이 나와 있고 학년 제한이 있습니다. 모르고 원서 넣지 마세요. 삼수생들 제한 많이 당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모집인원, 반영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들이 대부분 다 수능 최저 학력을 가지고 있다. 몇 개 대학만 빠지고 있다는 게 뒤에 써져 있습니다. 주에. 그래서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아직도 대학별 고사가 남아있는데야. 나는 이번에 수능 완전히 망가졌다. 학생부도 엉망이다. 그러면 앞에 저거는 못 쓰잖아요. 그럼 쓸 수 있는 게 대학별 고사밖에 없는데 요 학교들 중에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자, 나 수능 5등급이다, 6등급이다. 그래도 수도권 가야 되겠다. 아직 갈 수 있어. 이 대학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는 대학도 있어. 아무것도 안 보는 대학도. 예를 들어서 48페이지 보면 주요 대학 대학별 고사 전공적성 100% 가천대 요것만 봐. 수능 최저 학력 안 봐. 강남대 와, 이 학교는 11월 30일 날 시험 보는데 수능 100%야. 아, 전공적성 100%야. 수능 하나도 안 봐. 그러면 자 봐봐요. 내가 천안 밑으로까지는 가기는 싫다. 유학 갈 형편도 안 된다. 재수할 형편도 안 된다. 근데 남은 기회 살려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가서 앞으로 미래 새로운 창의적인 삶을 차라리 꿈꾸는 게 내 인생에 낫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20일만 고생 좀 하라 말이야. 20일만. 한 보름만. 11월 30일 강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이 대학에서 내는 전공적성. 전공적성 시험 문제 수능보다 쉽고 학교 내신보다도 오히려 더 쉽고 학력고사와 수능의 중간쯤 되는 문제에 그 대학의 나름대로 유형이 있어. 그걸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공부하면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이 시험에 아직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 안에 실제로는 꽤 있을 가능성이 있어. 지금 이제 중간중간 많이 나갔는데 이것도 끝까지 못 듣고 이렇게 나가면 이거 상당히 절망인데 아니면 대학 진학의 효용성이 끝났다, 많이 줄어들었다, 미래는 새로운 인재가 요구된다 하는 걸 듣고 와, 번뜩해가지고 그래 대학 말고 군에부터 갔다 오자 이런 각오로 나간 걸로 제가 많이 느낍니다만은 나가다가 들으라고. 나가다가 들으라고. 강남대학이 너를 부르고 있다고. 군에 가는 것보다 이게 가는 게 나아 그래도. 그죠? 항상 입시 설명회 할 때 입시 기관들이 명문대학 이야기만 많이 하거든요. 왜? 그래야 우수한 재수생이 오거든. 장사하기도 편하고 가르치기도 편하고.
분명히 입시 기관들은 이거 왜 하겠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서비스로만 할까요? 아니겠죠. 재수하는 애들에 대한 낚시 밥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잘해. 우리는 우수한 애들만 와. 재수할 때도 보면 공부를 못한 놈들이 공부 잘하는 학원만 가려고 그래. 이 대한민국에 이런 타인지향적이고 한 시대의 빠른 변화에만 따라가려고 하던 그것도 고도성장기의 낡은 삶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제 당당한 나의 주체성. 나는 나로 존재하는 삶이 앞으로의 삶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 아파트 사면 다들 아파트 사고 요즘 사면 이제 망하잖아. 옛날에는 사면 불패였는데 왜? 이것도 저성장 사회에서 사회가 안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빨리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적이 좀 낮은 애들이 재수 삼수해서 대학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해로 끝내세요. 제가 이런 말 항상 하고 내려가면요, 우리 임원들이나 많은 사람들 인상 써. 야, 이거 한번 행사하는데 1억도 넘게 되는 행사를 하면서 재수생을 위한 낚싯밥은 덜 던지고 재수하지 마라고 하니까. 전 재수를 예를 들어서 한 6등급짜리 애들이 재수해가지고 뭘 성공을 하겠어요? 해도 그 대학 나오나 대충 나오나 별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옛날만큼 취업이 안 된다고요. 대학 나와도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럴 바에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셔야 돼. 그런 세상으로 가도록 사회가 바뀌게 돼 있어요, 앞으로. 알겠어요? 예전에는 기능적인 삶을 요구했고 기능이 있을 때는 여기저기에서 나를 상품으로 사가는 시대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건 다 구축돼 있어. 다 끝났어. 나를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나를 놀라운 상품으로 이제는 여기저기에 세일즈 해야 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강남대 아무것도 안 보니까 이거 20일만 고생해가지고 합격하고 끝내자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거 다 깔려있어. 몇 페이지? 48페이지. 자,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 당국대, 서울여대도 있네. 서울여대도. 그런데 요거는 불행하게 수능 최저학력이 있어. 요건 논술이야. 하나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원대, 을지대 이렇게 있어. 성적이 나쁜 학생 재수하지 말고 여기 200대 1입니다. 200대 1에 뚫은 그 정신으로 앞으로 60년의 인생을 치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